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핵심 요약 강의죠. 아, 정확히 말하면 핵심 요약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조문을 통해서 민법을 처음까지 끝까지 한번 다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수험장에 가지고 가셔야 될 것만 모아놓은 거 가지고 핵심 요약 강의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이 교재를 기준으로 해도 몇 페이지 되질 않죠. 볼까요? 지금 65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사특별법까지 122페이지니까 60페이지 초안, 채안 됩니다. 그죠? 57페이지 정도? 이 정도면 여러분도 충분히 암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는 핵심적인 것만 가져가면 되고요. 다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은 저와 함께 이 핵심 요약 강의 한번 쭉 들으시고, 한번 들으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은 거의 딸딸딸 암기하듯이 접근하시면 되고요. 다만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된 상태에 외워봤자 의미 없으니까 그 해당하는 기본 이론 강의 부분을 찾으셔야 돼. 찾아가지고 그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나서 외우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평균 60점, 민법 한 70점 이상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리해드리는 핵심 요약 정리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해하신다면 80점 이상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당하는 부분에 기본 이해 강의를 한번 들으셔서 이해하시면서 암기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65페이지죠? 자, 권리의 변동해가지고 핵심 정리에서 권리의 변경을 좀 정리해봤어요. 일단,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뭐냐?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죠.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뉘는데,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바뀌지 않은데 권리자로서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자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전세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 더 이상 그 물건을 소유권자는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소유권자이긴 한데 할수 있는 일이 양이 줄었다. 이게 뭐죠? 양적 변경이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 자체 바뀐 것 같고요. 양도 변한 것이 없는데 힘, 파워가 변경되는 소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 주택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했다. 뭐죠? 작용의 변경인 거죠. 왜 힘이 바뀐 것입니까? 또 아니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말소되는 바람에 후순위가 1순위로 순위가 승진이 됐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힘이 바뀐 것이니까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법률사실의 분류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적법행위죠. 적법행위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뉘게 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준법률행위인데, 자, 준법률이 뭐냐?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준법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뭐가 준법률행위냐? 각종 체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와 승낙 연착의 통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 용서와 같은 감정의 표시도 준법률행위고, 그 외에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 정도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법률 행위로 들어갑니다. 일단 법률의 의미는 의사 표시가 들어있는 적법 행위를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하고요.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 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당사자 의사 표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이 당사자 의사 표시 목적 우리가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무엇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요물 계약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요물 계약이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필요한 계약이 요물 계약이고요. 요물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은 계약,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므로 계약금의 지급은 성립 요건이고요.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이므로 보증금의 지급은 성립 요건이고요. 대물 변제도 요물 계약이므로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성립 요건이고요. 천상 광고도 요물 계약이므로 지정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성립 요건인 거죠. 그래서 수험적으로는 성립 요건 하면 요물 계약 이렇게 팍 떠올라야 되는 거죠. 자, 법률행위의 유효하기의 요건으로서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의사 표시가 난 유효 요건으로서는 의사 표시가 합치가 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고요. 목적에 관한 유효 요건으로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유효권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 적법에서 자 법에 적합해야 된다. 법에 위반되면 무효다죠. 근데 다만 법 중에서 단속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고요. 그럼 단속 규정으로서 뭐가 있느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과 주택법의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처벌은 따르지만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전매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이므로 전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유동적 무효라는 것도 우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이므로,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요건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니까 허가는 뭐죠? 유효 요건이고요.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니까 추인은 뭐죠? 유효 요건입니다.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므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정지 조건의 성취도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고요. 시기부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함으로 효과가 생기는 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는 유효 요건인 거죠. 학교 기본 재산의 처분, 이게 시험에 나온 적에서 넣어놨는데, 자, 비영리 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학교 기본 재산의 처분 일단은 무효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니까 학교 기본 재산의 처분도 유동적 무효고 주무관청 허가는 뭐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아, 함께 기억할 것이 뭐죠? 농지 취득계좌의 증명이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 뭐 도박, 첩계약, 범죄계약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아,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변호사의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도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범위 무효고, 또 그러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합됨으로써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하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이지만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한 경우에도 돈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이고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이유로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로,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서로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을 평가된다면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세금 및 채무에 푸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채무회피,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반사회적이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미 모아놓은 비자금이나 범죄 자금을 은닉, 숨기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진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투기 행위도 반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효과인데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고요. 또 반사회적 범위는 절대적 무효고 나쁜 짓이기 때문에 사회에 추인한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다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중매매입니다. 자, 그림이 남아있죠? 자, 갑이 을에게 팔고 또다시 갑이 병에게 팔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 자, 1번.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므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병 앞으로 이루어졌다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을은 갑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 거죠. 다만 2번 예입니다. 다만 병,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무효고 갑에게 소유권이 있죠. 다만 갑은 스스로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자,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하게 되면 왜 무효인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이니까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대의해서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를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인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판례는 이중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라는 경우에는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중매매가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왜 무효인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호입니다. 자, 또는이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니까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공박이란 말은 뭐냐? 급박한 공공이란 뜻인데 쉬운 말로 하면 어려운 사정입니다. 물론 왜 어렵게 됐는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어렵기만 하면 뭐죠?
공박이 되고요. 자, 무경험인데 경험 부족, 경험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 판례는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만약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공박만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지만 경설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첫째,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한다. 다시 말하면 매매는 매매 계약할 당시에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고요.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고려한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데 적용 범위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되겠죠. 따라서 계약도 단독행위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법원에 이루어진 경매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와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효 효과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입니다. 따라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또 절대적 무효고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이기 때문에 나쁜 짓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무유행위의 전환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했다면 폭리자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8페이지 오시면 법률행위 해석이 진짜 간단하게 나왔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는 바람에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을 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 내심적 효과사, 다른 말로 하면 표의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느냐? 자, 기억해 주시죠.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메모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한다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계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얘기했다면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다만 상대방이 표유자가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이니까 계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자연적 해석의 결과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5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논리는 뭐냐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가 된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률행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알아야 될 내용인 거죠. 자, 이제 의사표시입니다.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자, 개념은 뭔가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진이한 의사표의 진이, 그 의사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특정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일 수는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근데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인 경우에 제3자는 선의이면 보호가 되는 거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통정어휘 표시죠. 자, 예를 가지고 설명해놨죠. 그죠? 자, K가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을과 만나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해서 을에게 등기를 해주면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므로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갑은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왜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닙니다. 왜요? 갑이 한 행위는 왜 한 겁니까? 돈을 갚기 싫어서요. 다시 말하면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진 않은 거죠. 따라서 이것은 통정어휘 표시에서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은 아니니까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채권자도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갑을 대의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고요. 이러한 갑의 행위는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통정어휘 표시를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일단 병은 선이 있기만 하면 된다. 무과실일 필요가 없고요. 또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자입니다. 제3자는 뭐냐?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도 제3자 아니고요.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인도 제3자가 아니고요. 그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입니다. 따라서 통정어휘 표시 후에 저당권을 설정하든 가등기라든 하든 가압류라든 뭐라든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고요. 통정허위 표시 전에 돈을 빌려줬든 돈을 빌렸든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선의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이 선임 이미 확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죠, 착오는. 자, 개념은 뭔가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물론 착오라는 점은 취소하고자 하는 착오자, 표우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계착오죠. 자, 동계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동기가 표시가 됐다면
그 동기에 합의가 없더라도 착오 문제가 된다, 취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개념인 거죠.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1.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는데, 2.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자,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모르는 내용에 나오면 이것이 착오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따져보시면 문제 풀수 있고요. 다만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그 다음 입증은 누가 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1.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 다만 경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지 못하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착오라는 점, 중요 부분이라는 점은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고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은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자, 효과입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일단은 유효합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일단 이 취소를 가지고 1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2번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왜 하느냐?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미 계약을 해제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별거 없는 이러지 마시고 아주 그냥 머릿속에 팍 뇌가 박히도록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외우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해당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지금 간단하게 정리한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